자산이 한 5천만 원이 날라갔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어제? 이 블룸버그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빨리빨리 답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블룸버그 너네 최악이야! 막 이러면 뭐 라이어야! 막 난리 났겠지. 그 로보틱시 두 달 연기된 거?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안 그래도 내가 이제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는 걸 생각했는데 야 그거 뻥이야! 그러면 그때 바로 빵 둘러가지고 매수하려고 남은 현금 그냥 다 박을 거야 그냥. 내가 어젠가 쇼치자 했잖아 진짜 내가. 어? 여보! 내 말이 맞지? 빨리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 비상! 뭐야 지금 이거 꿀을 알고 이렇게 못 꿀어? 이거 소리가 이래 이거 사이버이슬. 아 그래? 응! 막 그런 막 오! 이런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불러볼까? 어 해봐. 되게 이쁘다 근데 진짜 이거. 사이버트럭이잖아. 아 되게 막 이렇게 막 경쾌하진 않네. 응 그런 거야. 사이버이슬. 비상이야? 비상이야. 하루 사이 자산이 한 5천만 원이 날라갔어. 아 그렇게 날라갔어? 아 내가 어제 난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잤잖아. 그래갖고 이제 잠들기 전에 계좌를 봤지. 그때 한 2%인가 막 오르고 있었어. 다 떨어지는데 테슬라 혼자 막 오르고 있더라고. 어제 270달러 그래. 떨어졌었어. 응, CPI 나오고 나서 되게 좋았잖아 테슬라만. 봤는데 이제 수익만 오 좋아 잘하고 있어 딱 그랬거든. 그래도 이제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또 폭락을 했더라고. 그러고 나서 또 계좌를 봤지. 그랬더니 한 5천만 원 날라갔더라고. 짧은 시간 안에? 한 3시간 만에? 3시간이야? 몰라. 나 이제 어제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어제? 이 블룸버그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어제 라이브를 하고 있었잖아. 그거 이제 되게 조용했어.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70을 넘고 분위기 좋았었는데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나도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이 오니까 이제 방송 끌라고 이제 딱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방송을 딱 꺼는데 갑자기 음봉이 막 바바바바 생겨서 빠지는 거야. 진짜 뭔 일 터진 것처럼. 한국인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외국인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씨 계속 빠져. 아 빨리 가야겠다. 아씨 더 더러운 걸 보고 전에 빨리 자야 되겠다. 진짜 여러분들 갈게요. 아씨 뭐 계속 빠진. 오 3% 갑자기 3%가 빠진다고? 갑자기 뭐야? 뭐 일론 머스크 파는 거야? 뭐지? 뭐야? 왜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3%가 빠진다고? 어? 어 뭐야 왜 계속 빠져? 잠깐만 이것까지만 보고 가야 되겠다. 로보택시 연기라고? 와 5%가 빠진다고? 참나 아, 내가 와이프한테 아, 내가 태민이한테 오늘 테슬라 쇼 치자니깐 근데 나스닥 지수하고 다른 빅테크들은 원래 빠졌었던 거 그래. 빠져있었어가지고 테슬라만? 어 테슬라만 이제 계속 빠지는 거야. 뭐야 해가지고 이제 막 트위터 뒤적거리고 막 뉴스 뒤적거리고 하니까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그런 이제 내부 이제 이런 소식통에 의하면 이제 어쨌든 카더라야. 어 맞아. 이제 어쨌든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은 로보택시 8월 8일날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10월 달로 연기가 됐다라고 그래. 하더라고. 맞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쨌든 루머였어.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쭉 빠지더니 진짜 순식간에 8%가 빠졌어. 순식간에 8%까지 해가지고 쫙 밀렸었어. 270에서 230몇까지 빠진 거니까 거의 10%가 거의 밀린 거지 변동폭이.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내가 그때 지난번에 라이브 했을 때도 어떤 루머가 터졌었었어. 라이브 하다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급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뭐야 해가 찾아보니까는 어쨌든 뭔가 카더라가 터졌었거든.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바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대응을 해줬어. 야 이거 뻥이야. 아니야? 모델 2? 이거 뻥이야. 이거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는 빠진 것만큼 일론 머스크 트윗 뜨자마자 다시 그냥 바로 다 입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윗을 기다렸지. 뭐라고 이제 답을 해주기를.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뭔가 답변이 있기를 바랬고 이제 소요메리트 있잖아. 그래. 엑세스 맞아. 유명하네. Is this true? 이게 사실이냐고 했는데도 답변이 없더라고. 아직도 답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답변을 계속 기다렸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었거든. 맞아.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트윗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트윗이 땅 하나 올라왔어. 근데 스타링크 관련된 건 거야.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나도 진짜 잠들었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상당히 많이 빠져있고 현재 애프터장에서도 더 빠졌네. 맞아 더 빠졌어. 빨리빨리 답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제 사람들도 이제
일론 머스크를 아는 거야. 우리처럼 장기 투자 많이 봤으니까. 원래 머스크가 이렇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치. 진짜 얘가 불 같은 성격이어가지고 당연히 야, 이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뭐, 무슨 개소리냐? 그치. 얘네들 무슨 뭐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딱 이렇게 딱 대응을 하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두 시간이 지나도 세 시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진짜 사실인가 보다. 그러니까 얘가 말을 못 하는 거야. 그치 그치.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지. 맞아 맞아. 원래 갖다 쓰면 한 그럼 당연하지. 블룸버그 너네 야, 너네 그거. 최악이야. 말하면 너네는 최악의 미디어야. 뭐 라이어야. 막 난리 났겠지. 근데 나도 보면서 답변이 안 올라오는 걸 보고 아 진짠가 보다. 그랬어. 그래서 일단 나는 이제 주가가 8%가 빠지고 애프터에서도 더 빠진 걸 보고 이 일론 머스크의 답변이 없는 것도 확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기분이 썩 좋진 않은 거야. 아니 이게 기건 아니건 뭔가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그 로보택시 두 달 연기된 거?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뭐 큰일 아니잖아. 근데 이제 시장은 로보택시 때문에 기대를 그치,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지. 두 달이 연기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너도 알잖아. 두 달 뒤에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답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별 그런 게 아닌데 뭘 이거를 기대 아니다 답을 못 하나. 어? 그냥 그러면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아씨 뭐야 그냥 속 시원하게 답을 해줘야 시장도 헷갈리지 않고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이게 두 달 후에 과연 될까 안 될까 그런 의심을 할 순 있지만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세상이 기대하는 만큼은 8월 8일에 안 나올 수도 있고 10월 8일에 가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사람마다 다 기대하는 그 레벨이 다르잖아.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두 달 연기된다고 그렇게 큰일이 아닌데 왜 이거를 대답을 안 하나. 일론 머스크답지 않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 내가 저번에 최근에 얘기했잖아. 로보택시 이거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같다 맨날. 일론 머스크 맨날 되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너도 뭐 그런 얘기했잖아. 얘는 자기가 뭔가 되게 이걸 대단한 걸 하고 있다라고 막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이런 걸 막 알려고 보는 거야 일단. 쉽고 막 되게 막 성급한 사람이어가지고 막 되게 여태까지 뭐 이런 많은 데이데이 이벤트 같은 걸 했는데 준비가 되게 미숙하게 한 거 되게 많았잖아. 그치, 가장 그치. 최근이 옵티머스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도 세상이 기대한 만큼 보여주진 않지. 그래서 나도 이제 로보택시도 이거 너무 이거 지금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좀 진짜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진짜 8월 8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내 얘기가 기억나지. 그치. 자기는 항상 모든 것에 그런 거에 이렇게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 확실하게 안 했으니까 어떡하지 이런 모습과. 그치. 그런 게 없잖아 있지. 그런 불안했던 요소가 어쨌든 이런 진짜 연기가 된 건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나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하는 거잖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두 달 뒤로 미뤄진 거고 어쨌든 캔슬이 아니야. 더 좋은 또 이제 이제 그런 이벤트를 위하여 그런 이제 발표를 위하여 좀 이제 더 준비를 하겠다는 거니까는 손 뜯지 말고 그래가지고 나쁘진 않게 생각하는데 시장이 어제 좀 과하게 많이 빠진 거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올라왔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제 나스닥 지수도 조정을 많이 그래 어제 장 전체가 받았고, 안 좋았어 빅테크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게 다 같이 좀 겹쳐서 테슬라가 조금 더 한 이제 다른 애들보다 한 뭐 2, 3% 더 빠진 거고 사실 근데 그동안 되게 이렇게 급하게 많이 올라온 것도 있었으니까 이 정도도 뭐 괜찮아. 괜찮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로보택시 두 달 연기됐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 뭐 비전에 뭐 변화될 게 있어? 아니 근데 이제 그거라니까 뭐. 두 달 뒤에도 또 연기 안 하고 연기하고 또 이제 되게 멀어질 수도 있다고. 일론 머스크 타임이 존재해가지고 항상 얘는 내가 언제 한다? 그러면 한 1년 그래, 정도 연기될 거라고 안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제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는 걸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두 달 후에 한다는 가정 하에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 하면 최소 1년 이상이야. 1년에서 그래. 2년 이상 미뤄지는 게 일론 머스크 타임이야. 감안해야 돼, 그거는. 근데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8월 8일이라고 날짜를 박았었던 거고 다른 것들은 그냥 내가 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되게 러프하게 그냥 몇 년까지 뭐 몇 년 안에 이걸 하겠다라고 했던 거지. 사실 이렇게 딱 날짜까지 받고 정말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었잖아. 근데 이제 겨우 두 달 뭐 미뤄진 거고 나는 그렇게 빅딜은 아닌 것 같아. 아직 확정된 거 아니잖아 지금. 아직 확정된 거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해야 된다고 두 달 후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 되게 일론 머스크답지 않아가지고 좀 궁금해. 빨리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되게 쳐다보기 싫다 오늘은 좀
왜? 저 얼굴 좀 뭔가 좀 표정 별로네 이제. 관상이 별로야? 어? 관상은 과학이라며. 어이 참네. 맨날 여기 이러고 있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 아무 신경 안 썼는데 괜히 오늘따라 저 얼굴을 보니까 좀 짜증이 나네. 이게 아마 그 장 시작하고 몇 시간 만에 날아간 5천만 원 때문 아닐까? 그래서 이 아저씨 얼굴이 꼴보기 싫은 거 아니야? 그치. 애증의 관계. 일론 형 그러다가도 주가 많이 떨어지고 아이씨 새끼 꼴보기 싫고 이 사람도 힘들게 드는데 빨리 좀 확실하게 좀 대답이나 내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제랑 뭐 지금 뭐 애프터 하면 한 10% 정도 빠진 거지? 34달러 10%가 더 빠졌지. 한 더 15% 빠졌어? 정도 글쎄 뭐 그 정도 빠진 거 아닌가? 글쎄 뭐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다.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막 올라가서 추가 매수를 못 하고 있었던 게 있잖아. 뭐 그 자금이나 대기를 시키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러려고 나는 어제 그래가지고 어제 딱 그 루머 터지고 나서 일론 머스크 트윗을 기다리면서 이제 딱 계좌에 로그인 해놓고 매수 딱 그 수량 딱 걸어놓고 매수 버튼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 거짓말이라 그러면 바로 딱 해서 쫙 쏘게? 야 그거 뻥이야 그러면 그때 바로 빵 눌러가지고 매수하려고 대기 이제 현금 어제는 이제 현금 남아있는 거 내가 원래 분할 매수 좋아하잖아. 어제는 분할 매수 안 하고 어제 현금 있는 거 다 몰빵 치려고 했거든. 형이 그냥 바로 야 그거 뻥이야 하는 순간 눌러놓으라고? 근데 어제 그 뜻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그 뻥이야라는 그거를 기다렸는데 안 해가지고 참 아쉬웠지만은 뭐 오늘 또 갑자기 트윗을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는 어쨌든 머스크가 이제 그거 이제 개뻥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내가 추가하면서 풀매에서 들어간다. 남은 현금 그냥 다 박을 거야 그냥. 저기 근데 일론 머스크 그거 해놨지? 뭐? 그 알람 해놨지? 알람 해놨지. 딴 거구나. 왜 딴 거에는 출라고 답해놓고. 딴 거. 딴 거구나. 어쨌든 내가 또 새벽에 보다가 추가 매수 안 그래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올라가가지고 좀 나도 현금이 있어가지고 못해서 아쉬웠었는데 이번 기회로 머스크 형이 뻥이라고 하고 트윗 날라오는 순간 모든 현금 풀매수 갑니다. 뻥이라고 안 날릴 것 같아. 지금 분위기 보니까 지금 다른 트윗은 또 계속 하고 있네. 이게 뻥이 아닌가 보네. 그냥 기다려봐. 반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런 경우가 생긴다. 풀매수 갑니다. 아 근데 나는 그냥 진짜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이제 매수하고 그리고 또 진짜 뭐 두 달이고 뭐 연기 됐어? 그러면 정말 좀 더 확실히 해가지고 좀 세상이 진짜 깜짝 놀라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야. 그래 어쨌든 뭐 완벽하게 준비 더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했다가 진짜 8월 8일 이후로 개떡락하는 시나리오보다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실망하는 거보다는 더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이랬는데 항상 준비해야 되는 시나리오 알지? 뭐. 두 달 미뤘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아, 그치. 세상이 실망하는 시나리오. 두 달 뒤에 또 두 달 연기해가지고 12월 달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내년 초에 한다 할 수도 있어. 아니, 연기 아니고 했는데 뭐야 두 달 연기해놓고 이딴 식으로 했다고? 아,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맞아. 그걸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근데 이제 또 이게 한 1, 2주 지나면 또 알지. 이제 세상에서 이제 테슬라의 기술이 정말 대단한 거다. 너네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너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다. 이런 거 이제 막 나오고 그럼 우리는 역시.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런 것도 준비해야 돼. 내가 어제 그러니까 쇼츠 자겠잖아 진짜 내가. 여보. 내 말이 맞지? 뭐 헛소리하지 말고. 로보택시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내가 쇼츠 자겠잖아 어제. 내가. 진짜. 아 그치 이번에 한 번 잘 맞았지. 야 어제 샀으면 하루 만에 15% 먹었겠다 야.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제 진짜로 쇼츠 샀어? 그럼 이게 15% 먹었겠지.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뭐 별일 없이 지나갔어. 그랬으면 우리는 진짜 그 돈을 날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혹시라도 날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냥 하지 않는 게 했지. 더 나아. 했지 로보택시. 야 했지한테 갑자기 어제 폭락하자마자 했지 축 나왔어. 내가 팔으라 했지 그랬지 지금 댓글 난리 났어. 했지. 무슨 했지는 씨. 했지 항상 테슬라는 야. 이벤트 때문에 빠진다고. 했지 축 같아. 그만 원래 테슬라는 이벤트 때문에 빠져 항상. 그러니까 하자고 했는데. 됐어. 진짜.